정부의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된 지난 3일 이후 청약을 진행한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478세대 모집에 28명만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0.06대 1에 그쳤습니다. 선호도 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고 분양가도 2년 전 수준이었지만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규제 완화 영향에 비슷한 시기 계약률 약 70%를 달성해 선방한 서울 둔촌 주공과 대조됩니다. 지방의 거래 절벽은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투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건매수매력 투자는 서울 규제가 풀리고 나서는 그 전화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리자 우선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쏠리고 지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겁니다. 제 뒤에 이 아파트는 지난달 공시가보다 1억 4천만 원 정도 싸게 팔렸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중 800건 정도가 이렇게 공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는데 10건 중 8건은 비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매로 내놔도 수요가 없을 가능성들이 좀 있으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게는 좀 더 악재라고 오히려 봐야겠죠. 올 1분기 10대 건설사가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는 12,000가구에 달합니다. 미분양이 더 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 견본주택 앞. 본 계약 마지막 날이지만 계약서를 쓰려는 청약 당첨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둔촌주공은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받았습니다. 고금리와 고분양가 논란 속에 계약률이 40%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중도금 대출, 실거주 의무 해제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공 대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둔촌 주공 대책이다 이거는. 예비당첨자들도 많아지고 이것도 뭐 우리한테도 혹시 이제 순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해고 싶어요.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은 정확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인기가 많은 59, 84제곱미터의 경우 계약률이 70%를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 추세로 볼 때 정당 계약률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당첨자의 계약까지 더해지면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에선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비하면 시장 분위기가 미지근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대규모 계약 포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은 조금은 가라앉을 걸로 보입니다. 청약시장이 그렇게 냉각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고 분양하게 되는 좀 고분양가 단지들의 청약 성적도 우려보다는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에 입지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가격은 전달보다 1.98%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1.96%, 수도권은 2.6% 떨어져서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거래 자체가 줄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2.96%나 떨어져서 전체 주택 평균보다 낙폭이 1%포인트 더 컸습니다. 연간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컸는데 전국 7.56%,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9.68%와 7.7%가 떨어지면서 직전 침체기인 2012년을 뛰어넘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세종시와 대구로 공급 과잉의 여파로 각각 12% 넘게 내렸고 지난 2021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과 경기 지역도 10% 이상 곤두박질쳤습니다. 전셋값 역시 하락세가 이어져서 지난해 전국 5.56%, 서울은 6.55% 떨어져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경기 광명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주 전용 59제곱미터의 전세가 5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세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깎였습니다. 2년 전 계약보다 전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이 이뤄진 겁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이 지역의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두 달간 모두 11건의 감액 계약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세 줄에서 보면 한 1억 4, 5천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세입자들 만기가 되니까 나가려고 하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 전세가 안 나가니까.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지역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낮춰 갱신 계약을 맺은 비율은 13.1%로 나타나 국토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갱신한 경우도 약 13%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난이 확대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춰서라도 기존 계약자와 계약하는 겁니다.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연장 조건으로 이자 내주는 집도 있고 다음 세입자가 안 가서 보겠으니까 소송 건다고 이런 경우.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18%는 2년 전보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집을 급매로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 매물이 지금보다 더 쌓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예전 공시한 그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의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겁니다. 지역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8.55% 내렸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경남이 -7.12%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각 시군구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주택과 토지 부분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